19세기 말 일제의 침탈과 봉건 지배에 맞서 싸운 가보 농민 전쟁의 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제막식이 서울시 종로구 설인동 영풍문고 앞에서 열렸습니다.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돌아오셨습니다. 123년 전 해방된 몸으로 이 자리에 돌아오셨습니다.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전봉준 동상은 시민 성금으로 조성되어 동지들과 함께 사형당한 장소에 세워졌습니다.